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추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연이어서 5일째 하락하던 주식시장 코스피는 약간 아래꼬리 달면서 땡겼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좀 땡기긴 했으나 여전히 코스닥은 폭락에 가깝게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31%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94% 하락.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312억 규모로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993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도 마이너스 2675개, 그러니까 매도 때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관은 오늘 좀 잡아줬습니다만 풋옵션이 아까 장중에 80억 가까이 개인이 풋옵션을 늘렸다가 좀 줄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장이 이제 뭐 좀 반등 시도도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수 타이밍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주 초중반 넘어서는 거 보고 만기일도 또 있거든요. 옵션 만기일. 그래서 다음주 상황 좀 보고 마음 편안하게 현금 100%로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 관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분 계시는데 답 주신 분은 한 분 계시네, 그죠? 그러면 회원님 자주 뵙는데 가림님 어서오시고요. 회원님은 채팅방 들어오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밑에 댓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바로 밑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거든요, 그죠? 공부 댓글 좀 못 봤는데 공부 좀 해주시고 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한번 제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저희들 마음 편해요. 수익 낸 거 챙기고 현대차 찔끔 그냥 깨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마음 편하게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어저께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 매도 타이밍도 참 중요하거든요. 어저께 안 던졌다면 지금 상당폭 토해내는 건데 어저께 던지라는 이야기 들으셨던 분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자, 오늘 건설주도 4%, 그리고 GS건설도 1%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브라질에 있는 제니한테 어저께 던져라 그랬습니다. 선 딱딱 끄어주면서 던져라 그랬어요. 자, 오늘 빠졌고 셀트리온도 오늘 장 초반에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립니다. 그죠? 자, 장 초반에 참 진짜 들어가고 싶어가 떨먹떨먹하다가 참았어요. 진짜입니다. 아침에 많이 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보쓸 때 시장 상황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시장만 괜찮았다면 무조건 사는 자리인데 목소리 오늘 담배 비교적 적게 폈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게 느껴지시는가 보네, 그죠? 자, 많이 신경 써준 덕분에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판단 중요하다. 지금 살짝 아래꼬리 다니까 조금 안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밑으로 박살내는 수가 있어요. 잠깐 수도 빕니다.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 아래 윗꼬리 달면 뭐라고요? 이거 도치라기엔 너무 꼬리가 너무 긴데 방향의 전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내려오든
4일 이상 하락폭에 이어서 도지를 아래 위로 딱 달면 위로 가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밑으로 내려가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위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인이 3,300개약 때렸다는 거에 주안점을 더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고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왕 그 전략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자, 급하게 오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아리꼬리 다네 하면서 와장창 하면 더 깨져요. 성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못 버는 거는 이런 건 아닙니다. 말끼우 맞추기입니까? No! 못 버는 거는 이런 건 아니라고요. 시장이 안정되고 내가 훨씬 더 이길 가능성 높은 자리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초반에 버텨내던 종목들도 결국은 다 못 버티고 거의 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마트 이런 거 하나는 좀 뭐 플러스 났습니다만 후리 해필 테니스 코치 유태양 선수가 이거 하태양 선수가 이거 단타도 까먹었다는데 참 어떻게 보면 겁 없이 들어가는데 젊어서 그런지 먹기도 좀 잘 먹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신라젠도 며칠 전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먹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잘하는 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이날. 야 저도 단타국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농담삼아 제가 우리 대표선수 지우한테 너 단타꾼 다 됐다 이러니까 그걸 이제 카피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짧게 저렇게 끊고 나올 줄 알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니다 아직까지 타이밍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 제약 핵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죠? 신라젠 7% 빠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저께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잠깐 수도했다고 사는 거 아니다. 왜? 파동 1, 2, 3, 4, 5파 만큼 왔기 때문에 ABC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면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해줬을 겁니다. 역시 밑으로 밀렸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다. 여기 앞에 큰 음봉 떨어진 거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몇 프로 빠진 줄 아십니까? 14% 빠졌어요. 그죠? 사는 자리 아니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HLB도 이제 적당히 눌려야 되는데 막 스트레이트로 밀리니까 그렇긴 합니다. 시장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 절대 건드리면 수익보다 손실날 확률이 훨씬 높다. 셀트리온 제약도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그냥 밀려버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겨우 보합권인데 이거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픕니다. 저점 깨지는 순간 82,000 깨지는 순간 77,000까지 밀릴 수 있어요. 기간에 여기 쌍끌이 매도 폭탄 두들 맞고 있습니다. 생각드는님 반갑습니다. 지우 반갑고 하고 있지 그러면 시간 되면 네 온에어 날렸던 것 같은데 아 광고 보고 들어온다고 늦은 거야? 아 너무 길면 스킵하세요. 너무 길면 뭐 4분짜리도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 바이오주까지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피해라는 말 절대 어긋난 거 없죠. 거의 뭐 퍼펙트하게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님 반갑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그냥 쉬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조금 먹으려다가 깨지면 박살나거든요. 근데 요 추가 종목 해놓은 거 이런 것도 타이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케이 뽑은 거 잘 뽑은 거 많아요. 밥캡 이런 것도 이어서 뽑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죠? 그런 거 한두 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핵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종목들 하루에 아침 장 시작하고 또 장 중반에 쭉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살표 누르면 돌아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타이밍 나오는지 보시라니까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이건 너무 빠른 거지만 이렇게 깨졌네? 할만하네? 아래 꼬리 다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돌려보시면 된다고요. 한번 이거 돌려보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아침에 한번 그 다음에 수시로 돌려보셔야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야만 좋은 종목 잘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 안 했다고?
쏘리. 근데 알아서 들어와야지, 내 시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오스카, 리. 리라 하면 안 되네. 리네, 리. 그죠? 발음. 어저께 유럽, 어제 사우디라고 들어와가지고요. 세 명이 들어와가지고, 아랍어로 태클을 거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궁금한데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우 저 들어왔잖아요. 자기 보이스톡으로 전화하래요. 그래 하니까 여자가 받더래요. 뭐 영어로 막 하더래요. 장난치고 너무 하이 퀄리티 아닙니까? 아랍어 막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 아랍어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한번 날려볼래? 영어로 막 날라오는데 그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 명이 어저께 시청했습니다. 알수 없습니다만 참 재밌는 경우 많아요 지금. 그래서 사우디 지금 옆에서 하는 이야기 내가 했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올려놨는데 어떻게 알아들어겠냐? 장난일 거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장난일 가능성 높겠죠, 그죠? 장난인데 하이 퀄리티니까 내가 조금 길게 좀 봐줬습니다. 장난치는 거. 야, 형, 형한테 태클 걸지 말고 형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보기나 해라 이러면서 제가 그냥 적당히 웃어 넘겼는데 하이 퀄리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들어가지고 에베베베베 하는 애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재밌었어요. 현대건설 최근에 계속 좋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2.3% 손해면 어제 그제 던지랄 때 무슨 이야기 들으셨어요? 좋다 그랬죠 여기서? 어저께 다 던지라고 그랬어 아랫게. 그때 뭐 하셨죠?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들고 있으라 했는지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방송을 안 봤는데 어떻게 하죠? 빠지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오해가 없죠. 그죠? 방송 좀 보십시오. 물론 실시간으로 보기 힘들겠지만 댁에 가셔가지고 볼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하는 종목을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괜찮다고 판단해서 들어갔으면 어떤 이야기를 제시를 하는지 자꾸 드러나야만 제이 방송 있지 않습니까? 4시 하는 방송. 여기에 거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잠깐 시간 내가 들으면 되는데 다 던지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왕 늦었으니까 지금 던질 필요 없죠. 이왕 늦었으니까 지금 던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있는 거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던지라 그런 거지. 몇 프로, 비중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고 금액이 얼마예요? 매수가? 이거는 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큰 손실은 안 나지 싶어요. 제 생각할 때는 일단 얼마 가격이 얼마인지 남겨놓으시고 자 전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 방송을 못 봤다 하더라도 본인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7만원 목표치 본다 그랬습니다. 6만 9,800원 갔어요. 그럼 알아서 끊어야죠. 그죠? 그것을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된다면 본인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뭐 면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는 방송에 다 던지라고 이야기 다돼 있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나서 다 던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보고 아 고점 부위에 또 제가 방송할 때 7만원을 목표치로 가지고 간다 했으면 중간에 체크하시다가 시장이 얼마나 깨졌어요. 여러분들 시장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어저께 엄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팔지 말아야 해도 제가 팔지 말아야 해도 본인이 팔아야 될 판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시장 판단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홀딩하면 절대 안 돼요. 어저께 안 던졌으면 몇 프로 기아 토해내는 겁니까? 4% 토해냈지 않습니까? 왜 4% 토해내요? 2% 뭐 손해다 그러니까 2% 플러스 나고 있었잖아. 어저께 던졌으면, 그죠? 위에서 잘 던졌으면 더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67,900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알아서 할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전략도 다 드렸고. 67,900원이면 사기도 좀 높게 사셨네. 그죠? 우린 여기 샀는데. 64,000원. 그죠? 그래서 이왕 68,000원대니까 68,000원대 같으면 지금 2,000원 빠졌네요, 그죠? 한3%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 갖고 계세요? 몇 프로?
알겠어요, 김여사님. 알겠습니다. 김여사님,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를, 여기서 팔아낸다는 거 잘하는 거거든. 계속 열심히 하세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칭찬합니다. 그 아이콘 있죠? 아이콘이랍니까? 맞습니까? 이모티콘. 매우 칭찬해. 엄지척. 잘하고 계십니다. 양이 더 서고. 그래서, 시장이 내일 한번 출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큰 손실 없을 수는 있는데, 밑으로 퉁 하고 쳐지면, 어쩔 수 없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현대건설 닥터케이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방송 잘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하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일 밑으로 세게 깨지면 일단 던지고 나중에 6만원권을 다시 노려보는 방법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6만원까지 내려오는 걸 일단 버텨내고 여기서 양봉 쓸 때 들어가서 다시 반등 넣을 때 팔아내는 거 하나. 그러려면 10% 이상 손실을 또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나머지 시나리오는 가장 좋은 걸로 양봉 세우면서 올라가면 7만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털어내는 거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본인. 자, 오스카님은 뭘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밑으로 쳐지면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변곡점이라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밑으로 쳐지면 던지는 게 나아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 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라인이고 돌파된 전고점은 지지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밀리면 여기서 양봉을 세우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 매수해서 딱 그럼 단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20일 인근까지는 반등 시도 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끊어내는 전략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그것은 상황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세율 아주 칭찬해요. 이모티콘 잘했어. 인터넷으로 꼬집을 퍼고 있다. 예. 열심히 보십시오. 밑에 댓글 공부하고 이렇게 주식 기초 강의를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주식 쌍초보 탈출 팁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폴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재송 목록 그거부터 먼저 보세요. 알짜배기 팁만 모아놨으니까요. 도움 될 겁니다. 구독은 하셨어요? 오스카님.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자,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직업이 주식 방송하는 사람인 것 같은 하루 종일 캐놓고 계속 이야기하고 본인도 예를 들면 전업 투자자인 것 같은 계속 접속이 돼 있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걸 참고를 하면 좋은데 서로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7만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7만원 목표치를 한다고. 그러면 딱 적어놨든지 메모 내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해놓고 대처를 잘해야 먹은 걸 안 토해내요. 안 그러면 토해내고 마이너스 갑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남북 경협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급하게 던질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폭락장에서도 이만큼 버티는 건 잘 버티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닥터케이는 좀 이따가 현대건설 집어넣을 거예요. 내리는 거 보고 집어넣습니다. 여기 위에 7만원 근처에서 끊어먹고 최고 잘 끊어먹은 사람이 그전에는 그 이전에 끊어먹은 사람들이 요날 다 끊어먹었습니다만 밑으로 쳐지는 거 안 보고 시장 급락 때문에 밑에 쳐지면 밑에서 다시 땡큐하고 사면서 올라가는 거 다 먹어버립니다. 그게 훨씬 잘하는 거거든요. 그 세부 기술은 일일이 다 설명이 안 되니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다 있고 좀 전에 주식 생초보 탈출 팁이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모르면 설명 한번 해드립니다. 자, 요렇게 유튜브에서 닥터케이 치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치볼까요? 넣어놓은지.
나옵니다. 뭐 당연히 나오죠. 밑에 있죠. 일단 내려가서 자 이게 딱 치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구독자 1643명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줄어든 적 아무도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퀄리티 있거든요. 솔직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으로 저보다 더 퀄리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의 주식시장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뭐 실전매매 하이라이트 닥터케이 강연회 이건 제가 일부러 묶어놨습니다. 강연회 멀리서 기차 타고 오신 분인데 이거 그냥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묶어놨어요.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풀어드릴 겁니다. 주식 기초 강의도 있고요. 그 이전에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여기를 들어가시면 자 플레이 화면이 쭉 볼 수 있어요. 팁 1, 2, 3, 4 해가지고 핵심 필살기 이거 진짜 돈 몇십만 받고 보여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용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무료로 풀고 있어요. 무료로. 자 양양이는 예전에 유튜브 타고 가진다 양양아 너 스토커 아니야 너 좋아하긴 하지만 스토커는 아니다 내가 유튜브에 보면 서로 구독해놓고 하면 채널 타고 들어갈 수 있어. 그래 양양이 뭐 어떻게 관심이 있나 싶어서 내가 채널 한번 들어가 봤다. 우리 양양 선수는 이거 전부 다 자기 폴더 다 만들어 놨어요. 벌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겠죠. 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모아놓고 자기가 딱 들어가 본단 말이죠. 그죠? 양양 스토커 아니다.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보인다. 자 오스카님도 다 틀고 대기 중이다. 잘하시는 겁니다. 다 틀어야 돼요. 지금 같은 폭락장이 손실 없어요. 누적적으로 수익입니다. 닥터K가 감히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이야기 자신있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 구간을 오면서 우리 닥터K 대표 선수 지우는 70%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하락 구간에서 여기 개박살이 나가지고 깡통을 차도 시원찮을 판국에 플러스 70%입니다. 그것도 대형 우량주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계속 보았던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대형 우량주로 10% 20% 그냥 먹어내잖아요. 밑에서 사서 끝까지 발라먹는 그죠? 자 그래서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최대한 빨리 키우셔라.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공부를 그렇게 해내면 폭락장은 피해내고 하락장 속에서도 7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장중 스팟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다행히 개인이 풋옵션 좀 손 드네요. 이게 끝까지 손 안 들고 80억 유지하고 100억씩 갔으면 이렇게 아래꼬리 안 달 겁니다. 그죠? 이 아래꼬리 다는 게 이제 뭐 풋 때문에 다는 것도 있는데 그죠? 자 이게 막 10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나중에 생겨요. 그러면 자 밑으로 처진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아 밑으로 처진 게 아니라 위로 반등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바닥 잡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이 풋옵션 100억 가까이씩 막 몰리는 거 지금 현재 보면 한 누적적으로는 원래 100억이었는데 그죠? 100억 좀 넘었었는데 지금 청산을 50억 가까이 했기 때문에 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손 들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개인들이 수익이 좀 났어요. 이번에 그죠? 풋옵션 계속 샀는데 빠졌잖아요. 그럼 수익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메커니즘상 채팅방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풋이 지금 몇십배가 났기 때문에 그 몇십배란 것은 저기 외가에 있는 가격 기준입니다. 그거 아니라도 5배 10배는 그냥 났기 때문에 자 다음주쯤에 반등 시도 한번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바로는 안주고요. 밑으로 한번 더 깨든지 아니면 뭐 바로 나올지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풋옵션이 너무 많이 날랐기 때문에 콜옵션은 죽는 게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100% 이상 120% 마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복권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는 99.99999 밖에 없지만 100%까지 밖에 안 되지만 나르는 거는 200% 300% 나르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쪽 합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옵션 만기일로 갈수록. 그러면 5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빠짐으로 해가지고 풋옵션이 급등했기 때문에 풋옵션을 좀 조지지 않으면 프리미엄이 팍 줄기 힘들어요. 그게 이번 월물이 안 되면 다음 월물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면 반드시도 한번 나온다고요. 끝까지 좋은 쪽으로 반드시도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등이 안 나온다고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 그렇게 했구나.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주식 하시면서도 선물 옵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장의 페이크라든지 지수를 페이크 치는 거라든지 이런 걸잘알수 있습니다. 닥터K 강점이 그거라 했습니다. 13년 동안 엄청 깨져봤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면서 페이크 치는지를 어느 정도 간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딜레이가 있는지 뭐좀 눌러달라 해도 누르는 사람 몇명안 됩니다. 그죠? 지현님도 서시고. 그래서 아 바이오도 아까 챙겨봤죠, 그죠? 자, 뭐더 챙겨볼 것도 없어요. 한번 쭉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여기 자 셀트리온은 지지권인데, 자 여기 28만 원대만 지지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 다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던지자 했는데 머시러 했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역시나 밀렸어요. 안 좋다인 거는 여지없이 밀렸습니다. 이때까지.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깼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자, 48만 원대 정도까지 눌려주면 접근 한번 해볼 시도를 할 거다. 한미약품은 자, 48만 원 깨면 안 된다고 러시아에 있는 안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나가 요새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 건지. 그죠? 대처 잘 하셨어야 됩니다. 한미약품도 추세 무너졌기 때문에 별 관심 없어요, 이제. 자, HLB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인근까지 왔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추후상 지켜볼 겁니다.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밑으로 더 처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넥스트셀 잡주기 때문에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메드 괜찮았었는데 이제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나마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디퍼스트 안, 아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깨니까 추세 다 어그러졌어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제넥신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너무 세게 밀렸어요. 메디톡스 노노노노 여기서 팔아야 된다 했습니다. 아작이 났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 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코스닥 쪽에 바이오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이오주 박살난다 했는데 틀렸습니까? 그 이야기 들었다, 1번. 못 들었다, 2번. 바이오주가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작난다 그랬습니다. 들었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못 들었으면요. 들어가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 종목도 요날 9월 17일날 보성 녹차님이 아 이거 물렸어요. 던져야 되는데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작살이 났어요. 닥터 K가 비교적 90% 이상의 확률로 주가의 흐름을 잘 맞춰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잘안 틀려요. 심지어 가격도 맞춰냅니다. 쌈바 55만원 간다 했는데 여기 딱첫 번째 찍은 날이 55만원입니다. 첫 번째 찍은 날이 볼 필요도 없지만 55만 쳐는다. 55만 딱 찍어서 55만원 그죠? 이야 죽이지 않습니까? 55만 쳐는다 아니라니까 55만 딱 찍고 빠졌다니까요. 그런 걸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겠다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공부 자료들을 보시면 공부가 되니까 누가 그런 150강 내지는 지금 160강이 넘어가는데 그 핵심 필살기 모든 걸다 오픈하면서 무료로 누가 보여준답니까? 안 보여줘요. 한번 있으면 좀 알려달라니까요. 그 정도 자세하게 다 가르쳐준 사람 있으면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자기 밥그릇인데 왜 알려줘요, 그거를.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 저한테
한 10만 원씩만 내고 해라도 안 하겠습니까? 10만 원씩 내고 해라도 다 할 사람 천질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합니다. 10만 원 내고 한 달 100만 원 벌면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니까요. 무료로 한다니까요. 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힘 좀 되자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생각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저한테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방송을 봤으면 잘 봤다 내지는 수익이 났으면 수익이 났다 이렇게 남겨주셔야 헛소리 찍찍하는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제가 안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저 수익 났다는 게 뭐 10개 20개씩 달리면 걔들이 쪽팔려서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요갈라 하더라도 끼어 맞추기의 달인이네요. 실전 매매 같은 건 할지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요. 있다고 소리를 안 올리죠. 눈을 똑똑히 뜨고 한번 보면 어떻게 하는지 보일 텐데. 아시겠습니까? 자, 좋아요 몇 개 눌러지는가 한번 볼게요. 지금 계신 분들이 44분인데 7개 돼 있어요. 이러면 하기 싫어집니다. 언젠가는 그만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44분인데 20개도 아니고 7개 있어요. 7개. 자원봉사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아요도 안 누르는데 제가 뭐 하려고 오래 할 겁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시장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들처럼 편안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물려가지고 힘들어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자, 시장에 대한 판단 잘 하실 줄 알아야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다. 내 종목보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가 고점 저항대라는 걸 벌써 이야기를 해드렸고 원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다 던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어야 되고 자 외국인들이 매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선물도 폭탄 던지고 있는데 어저께 보십시오. 13,000계약 가까이 던졌어요. 최근에 몇 계약 던졌습니까? 계산도 안 돼요. 2만 계약 한 28,000계약 던졌어요. 와 밑으로 패대기 치면서 그런데 주식 산다고요? 산다는 사람 있었죠? 진짜 주식 너무 못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폭락장에서 산다고요? 벌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시장 판단 먼저 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 종목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종목이 살만한 위치인가? 이건 살만한 위치네. 그리고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 살만한 위치긴 하나 시장이 안 좋아서 패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살려는 과정에 있어서 왜 해외 선물이 어떻는가 지금 그냥 그만해요. 마이너스 0.07 다우 그런데 나스닥이 추가 하락 예상되나요? 마이너스 0.23 안 좋은 거예요. 어저께 나스닥 지수가 1.80인가 빠졌죠. 미국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해외 시장에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 흔들리는데 우리나라 뭐 버티낼 재간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래서 오늘 도치를 이렇게 세운데도 손이 진짜 떨막떨막 하는데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보여도 안 사는 거예요. 위에 장이 첩첩히 있는 겁니다. 밑에 푹 빠지고 나면 곡소리 나고 나면 들어갈 겁니다. 유유히. 좋아요가 안 보이면 아마 밑으로 쭉 올려야 됩니다. 핸드폰 같으면 핸드폰 하단에서 다음 동영상 이런 거 보이죠? 그걸 위로 쭉쭉쭉쭉 세로로 놓고 위로 쭉쭉쭉쭉 올리다 보면 맨 밑으로 가면 그게 댓글 다는 데도 나오고 아마 좋아요 누른 데 아마 나올 겁니다.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실시간 아닌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 실시간은 맞는데 양양아 진짜 핸드폰을 보면 어디에서 눌렀는지 모르겠다 야 몰라서 못 누르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시간에서 좋아요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 어디 있냐고? 나도 못 찾겠는데, 진짜로? 아, 실시간 채팅을 누르면 그게 안 보이고요. 실시간 채팅 나와 있는 부분을 X를 먼저 누르면, 자, 좋아요 20개 떴네요. 자, 아직도 반이 안 되네요. 삐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몰라서 모르는 분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 그 꼽혀오면 그게 따봉 20개 돼 있네요. 그거 누르고 난 다음에 그세 번째 중간에 보면 실시간 채팅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실시간 채팅 들어오면 채팅 나는 들어오네요. 알겠네. 배워야 돼, 역시. 아, 저도 오늘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한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얼마나 받은 줄 알아요? 돈 10원 한푼안 받는데. 제말 한마디에 돈이 엄청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 잘못하면 여러분들 개개별적으로 한 50만, 100만만 손해본다 칩시다. 얼마나 큰 돈이 손실이 갑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사실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잠을 못잘 수밖에 없고 자다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 시간에 한번 깨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의 없게 하시면 힘 빠져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자,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다음에 좋아요 누르시려면 실시간 꼭 꼽혀 하시고 나가고 하면 된다. 이런 거한 번씩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제가 현대미포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때 채팅방이 5명인가 6명인데, 손이 너무 느리고, 막, 매매도 안 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버뜩버뜩 돼야 되고, 사야 된다고 버뜩버뜩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실이 좀 났었어요. 그죠? 이거 가는 것 같아가, 따라 들어가가 먹었다가 약간 물렸는데, 끊으라는데, 끊지도 않고 해가지고, 제 탓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좀 다릅니다만, 빠지면 여러분들은 돈 잃는데 저 여러분 받는 스트레스에 엄청난 강도로 참 돈은 안 잃었지만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맞으면 본전이고 떨어지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장에는 플러스 100만 원돼 있죠? 안 팔아가지고 이거 토해내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죠? 그죠? 자, 55만까지 끝까지 잘 들고 가게 팔아가지고 잘 챙기 나온 거, 왜 밑으로 안 던져가지고 만약에 본인 했으면 빠지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그리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홀딩 해야 되는데, 팔까요? No! 홀딩 해가지고 더 먹은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그리고, 본인들 질문했을 때 빨리 끊으라 해가지고 손실 더난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죠? 그런 거다 플러스예요, 원래는. 저한테. 제 기준으로 전부 다 플러스라고요,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득됐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에 그냥 플러스 100만 원 이때 안 보인다고요. 사실상 플러스 200, 플러스 250 이렇게 되는 셈인데. 태영아, 니 단타꾼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내좀 가르쳐 줄래? 야, 아침에 뭐 보고 이마트 들어갔냐? 이마트, 아, 이마트 들어갔댔지. 잠깐만. 야, 고구마 세요. 이거 좀 볼래? 너 무슨 증권사에서 무슨 자료 이런 거 추천한 거 보고 들어간다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 들어갔냐? 혹시 여기에 앞에 들어갔으면 혼난다. 여기에 들어갔으면 칭찬해 줄게. 얼마 가면 21만 천원 위로, 니가 솔직하게 21만 천원 위에 요거 올라간 거 보고 샀으면 이마트 맞지? 요거 위에서 샀으면 내가 칭찬해 줄게, 그나마. 넌 단타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이 보여. 너 웃긴다, 야. 조금 보니까. 어? 공부는 왜안 하냐? 어? 공부하면, 어? 싸 풀어먹고 버리고, 공부하면 좀 키워주겠다 하는데, 객이냐? 이 코치가 말하는데 객이냐? 어?
하기 싫어? 선수? 그럼 말든가. 네 손해지 내 손해겠냐? 어제 보다니, 어제 뭘 봤다고? 공부, 어저께 공부했다 이 말이냐? 공부 그렇게 띄엄띄엄 해도 될것 같아? 너 테니스 선수할 때 심심하면 그냥 생각나면 연습하고 그랬어? 하루 연습 안 하면 표 얼마나 나는지 너 알지? 어? 주식은 뭐 생각나면 공부하면 될것 같아? 보면 댓글 남기고 공부 꾸준히 안 하면 혼난다. 안 가르쳐준다. 아무것도. 진짜다. 너가 지금 특화된 게좀 있긴 있어. 내가 딱 보기에. 감각이 네가 좀 있어. 내가 보기에. 왜? 그거 시킨다 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니거든. 무모하리만큼 네가 잽싸게 잘 들어가 잘 먹고 나온 거몇번 있어. 몰라가지고 너 무모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날 네가 신라젠 먹은 것 같은데. 신라젠도 완전 꼭대기에서 너 먹었습니다 그랬거든 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더할 차례가 아닌데 싶었는데. 키움으로도 할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뿐만 아니라 하루에 열심히 공부해. 니가 레슨하고 집에 가면 잠 온다 그랬지. 니가 진짜 좋아하면 잠안 온다 알겠냐? 니가 진짜 하고 싶으면 내가 세수를 얼마나 한줄 알아? 집에 가가지고 잠이 와서 죽 건데 세수 세번네번 한다 방송하면서 9시부터.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다. 그냥 대충 해가 될것 같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쉽게 절대 안 된다. 너 단타꾼에 지우의 뒤를 이을 차질이 돼.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면 네가 모든 것다 제끼고 지우 얼굴 봐. 가가 형님하고 딱 붙잡고 가르치 달라고 다 붙어. 다음에 내 만나기 전까지는. 이번에 며칠 날 만난다면서 서울에. 나는 곧뭐 11월 3일 날 만나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는 건좀 그렇다. 그거 아니면 갈 건데. 뭐 초대도 안 하더라마는. 왕 삐짐요? 서경 삐짐 부경으로 밀어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땅이 세율이 알겠지? 안 알려줘. 테니스 공짜로 가르쳐주면 알려줘라. 니 지훈이도 운동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뒷돈? 양아, 니는 어중간한 위치인데 어디로 붙을래? 서울로 붙을래? 부산으로 붙을래?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하면서 뭐 헛소리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재밌게 해요. 우리는 하태양이라는 친구가 댄스 코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한번 치보십시오. 가수입니다. 가수. 닥터 K와 함께 우리 방엔 가수가 두 명이나 있어요. 다음에 연말 콘서트 한번 할 겁니다. 듀엣으로. 내 양다리 걸친 걸 최고 싫어하거든. 양양아. 한쪽 다리는 끊어버린다 그냥.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재밌게 노래도 서로 랩한거 서로 올리고 그럽니다. You first come on yo 그러면 난 누군가가 찾고 있네 yo 안녕하십니까 닥터K입니다 이렇게 뭐 성대모사도 하고 그러던데. 야 그래가는 안 되지 하면서 답 랩이 날라가고 그럽니다. 재밌어요. 그것이 싫은 사람도 있고 문화가 안 맞아가지고 채팅 날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좀 있지만, 자 그건 그거고. 그래서 강약 조절은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장이 이리 빠지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시장이 아무리 폭락을 해도 웃으면서 할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몇 종목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한번 올려보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냥 바로
보자마자 바로 친해버립니다.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루에 그 사진도 올려놓고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직접적으로 얼굴을 못 보지만 사진을 보면서 아주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지 유대감이 장난 아닙니다. 삼성전자 45,200원 40%. 삼전 45,200원. 언제 사셨어요? 40%는 비중이 좀 큰데? 암만 좋은 종목이라도 40%는 비중이 좀 큽니다. 오늘! 야, 오늘. 사실 저도 삼성전자 좀 떨먹떨먹 하긴 했는데, 요거 올라갈 때산것 같네, 그죠? 45,200원이면, 여기. 아침에 두 종목 해놓고 제가 좀 떨먹떨먹 한 거, 만약에 방송 봤다면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참았어요, 솔직히. 왠줄 아십니까? 아까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셀트리온 진짜 좀 살만했거든요, 사실은. 셀트리온 이평선 딱 20일 지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만했고, 삼성전자는 44,000원대 정도는 여기 저점이기 때문에 살만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 아까 말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시장이 박살이 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종목 산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거든요, 사실. 이게 오후에 샀다면 또좀말 돼요. 오후에 샀다면 아주 빠른 매수가 될수 있는데 오전에 샀다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전에 산 가격이잖아, 그죠? 오후에는 그 가격이 없어요, 그죠? 오전에 샀습니다, 분명히. 맞죠? 그러면 성급했다. 분봉상 삼성전자의 분봉상은 살만한데 전체 큰 흐름을 간과했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이왕 40% 사셨으니까 전략은 여기 44,000원 안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처지더라도 한 4%, 2% 정도 밖에 손실이 안 나잖아요. 그죠? 2%도 손실 안 나네요. 일단. 그래서, 44,0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좀 버텨보시든지, 아니면 짧게 끊고 만약에 밀리면 다시 44,000원권에서 리바운드, 그러니까 저점 확인되고 올라갈 때, 매수해서 손실을 본 거, 당장 지금 손실을 본거다 만회하시지 마시고, 다시 반등할 때 한번 만회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도 너무 잡담하지 마시고, 지금도 너무 잡담하는 건 보기 안 좋아요. 방송하고 있는데. 자, 다른 분 없습니까? 여자분들을 많이 뽑아놔니까 이게 뭡니까? 수다가 많아져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며칠 이내에 한번더 쿵하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한다면 이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빨랐어요. 사면 안 돼요, 사실은 오늘. 그 수다의 핵심은 경이에요. 제 입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손을 묶어놓든지 해야 되겠어요. 밤에도 보면 혼내야 되겠어요. 아까 폴라프로 좀 때렸어요, 안 그래도. 손바닥 돼, 이래가지고 좀. 안 되길래 그냥 좀 때렸어요, 폴라프로. 넌 하지만 안 해줘. 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장투할 생각으로 들어갔다. 장투할 생각으로 들어가도 이왕이면 오를 날 생각해가지고 들어간 게 좋잖아요. 지금 오르기보다는 빠질 게더 눈에 보이는데 오늘은 좀 아니라 생각하죠, 저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주제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야기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혼날래요, 지금? 땅이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지금 개기는 거예요? 폴라포를 안 맞아볼래요? 폴라포? 아파요, 폴라포, 그거. 무기하고 비슷해요, 그거. 얼어가지고.
아까 그거 뭐예요? 뭐라고? 아, 고자질 했다고. 맞았다고 고자질 했어요, 혹시? 볼라포로 때렸어요, 제가. 자, 그래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댓글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냥 눈팅만 하고 가면 몰라요. 여러분들 저하고 얼굴 익혀가 여러분들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뭐 챙기는 게 뭐냐? 뭐 채팅방 오래 해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내면 더 잘해줄게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1년 7개월 동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방이 거의 대부분인데. 없어요, 그런 거. 쪽팔리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있다고, 그냥. 떳떳하게. 유료 회원은 더 잘해주겠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지. 쪽팔리게 뒤에 가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요. 자, 그래서 열심히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종소리 한번 또 해야죠. 종이 오늘 좀왜 시원찮죠? 다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같이 열공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실패할 것 같습니까? No! 열공하고, 집중하고, 미친 듯이 공부한 여러분들 다 성공하실 겁니다. 저도 성공할 거고요. 같이 손잡고 저 높은 곳으로 갑시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좋은 곳,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경 보고요.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싶으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댓글 남기십시오. 공부했다. 앞에 선배 댓글러가 어떻게 남겼는지 보십시오. 탑건 조용한데 혹시나 듣고 있나? 탑건? 탑건이라고 있어요. 래퍼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댓글로 퀄리티 있다 전 생각합니다. 댓글을 리포트로 씁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 댓글 한번 봤습니까? 쓸데기 영상을 직접 남겨놨는데 천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같이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합니다. 채팅방. 그러면 방송 없을 때는 채팅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시그널 같이 공유하니까 도움도 되실 겁니다. 자료, 회계 전문가도 있고요. S전자 다닌 사람도 있고요. 세무 노무 담당도 있고요. 각계각층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고요. 과학 전문가. 각계각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분야에 전공으로 내지는 회사 생활 20년씩 하면 그 분야에 어느 누구 애널리스트보다 못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분석 좀 해달라니까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와요. 기아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러면 리포트 한번 써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리포트 딱 올라옵니다. 그런 퀄리티 있는 책방 있다 생각하십니까? 무료가 없어요. 전국에서 최강 책방입니다. 선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날라댕겨요. 아까 들었죠? 4개월, 몇 개월 만에, 지금 몇 개월입니까? 4개월 만에 70% 벌었다지 않습니까? 장난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상승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00%, 300% 그냥 날라댕긴다고요. 왜? 사면 다 날라가니까. 날라갈 것만 꼽으니까. 아시겠죠? 투머치 토크라니까 이중도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금요일이니까 잠깐 한숨 돌리고, say you, yeah. 술 마시면 혼납니다. 내가 확인합니다. 술 금지. 본인이 분명히 일주일 동안 술안 마신다 했어요. 원래 마셔놓고 안 마신 척하면 다 알아요. 말딱 시켜보면 알아요. 마실 겁니까? 안 마실 겁니까? 약속을 지킬 사람인 것 같은데? 거짓말 할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마셔놓고 안 마신 척하면 내가 질문 딱 하면 답 나온 거 보면 알아요. 갑자기 조용하네. 세율야! 어디 갔냐? 세율야! 선수 되고 싶다며? 술 먹고 무슨 선수가 돼요? 공부를 해서 선수가 되지? 진짜 사라졌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방송 안내 해놨습니다. 아, 저도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9시에 또 방송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 인증샷도 보냈고요. 제가 당뇨가 좀 있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비 오는데 제 산책 나갔습니다. 그죠?
아, 비 온다고 그냥 들어가야지. 그런 그따위 핑계 안 됩니다. 해야 될 이유가 더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좋은 사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아침에 어떻게 상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도 뭐 비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방송을 합니다. 그죠? 퀄리티 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자,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면 구독 누르시고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실시간 알림, 자,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반드시 수신해 놓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는 다 실시간 알림 가니까 방송 듣기 용이할 겁니다. 좋아요, 아까처럼 몰라서 못 눌렀으면 어쩔 수 없는데 오늘 알았으니까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챗 바로 옆에 보면 이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좀잘 알아놓으십시오. 농담입니다. 달러 표시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하루에 5천원 벌고 있습니다. 방송 6시간씩 하는데, 그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방송 나올 땐 열중 셧 하고 좀 봐주시면, 닥터K를 위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9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 눈따 I'm 닥터K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